양구 핸들을 모두 뽑아버리 미리 처리하고 온다. 빵빵.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양구의 살로운 윤아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산에서 온 김자 창자 독자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올리는 경주사. 좋습니다. 뭐 이제 여름 차례 잡으시고 예. 차리신 것도 정말 부드럽고 이쁘게 차리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쳐드려야 결혼 못해.
근데 뭐 이 노래자랑 무대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의상도 갖추고 소품도 마련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전 너무너무 고마움을 느껴요. 뭐 그냥 나가 노래하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드리려고. 근데 지금 입으신 바지는 그건 평소에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오빠. 아, 그렇지, 그렇지. 이 바지로 봐서는 오빠가 만든 거예요, 이제? 아, 그러시구나. 또 뭐, 그러면 신발도 보니까 하나는 하얀데 하나는 까맣고 그렇다. 오빠 지금, 오빠 지금 웃겨주려고 입고 갔는데. 예. 뭐,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웃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까무러칠 정도야, 지금 기분이. 아하하, 참네. 이 양구가 이래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 네. 오빠 노래 좀 듣고 싶은데. 왜 또 이 걸고 들어가? 여기 이북도 막혀갖고 오빠 노래 한번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 줄 때 받아들이지 이거 놓치면 또 못해, 그죠? 내가 노래를 잘하시는데 뜻은 뭐냐 하면은 금년은 우리가 그러죠 광복 70년 이 자리에서는 분당 70년이라는 얘기 뺄 수가 없네요. 저도 일사후퇴 때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나무로 와서 오늘까지 70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 70년이라는 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을 남겼고 또 그때를 한번 돌이켜 봄으로써 미래가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